언니, 참 착하고 여린데, 그게 요즘에는 바보소리 듣죠. 예? 좀 독하게 살아야 되고, 좀 냉정하게 살아야 되는데, 언니는 신랑한테도 독한 말 못해요. 어? 내 형제 간에도 못해요. 근데 이게 참다가 털어지면, 안 보고, 끝나고, 진짜, 화라산 되거든요. 네. 언니 사주가 네. 좀 얌전해 보여도 1부 네. 종사 2부 종사 못하는 사주요. 결혼을 잘못하면 3, 4번을 해야 되는 사주다 그래요. 지금의 신랑을 만나서 살지만 네. 한편으로는 믿지를 못하는 게 많아 언니.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의지는 하지만 네. 내가 이 사람하고 끝까지 갈 수 있나 의구점이 많고 또 하나 언니 우울증 약은 안 드시죠? 네 그런 거는 한 번도 타서 먹은 적은 없어요. 네 근데 왜냐면 언니가 우울한 약간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밝게 행동할 날에도 자꾸 텐션이 죽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 터 들어간 지 얼마나 됐어 언니? 어디요? 안성터요. 저 애기 아빠 때문에 오게 됐어요. 이제 연애하다가 예. 일로 내려오라 그래서 예. 원래는 제가 그 처음에 첫 번째 실패를 해서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냥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포항이라는 곳을 태어나서 처음 가봐가지고 예. 그냥 모르는 데 가서 다시 새 출발하자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애기 아빠를 거기서 만난 건 아닌데 예. 그렇게 만나다가 이제 연애를 하다가 이제 이쪽으로 오세요. 이제 연애하다가 이제 저희 애기 아빠가 여기 안성 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같이 동거를 하다가 이제 나이도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냥 연애하지 말고 결혼할 거면 빨리 진행해라. 네. 아 지금 한 4년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터에 언니가 올라와서부터 더 답답하다는 느낌이거든요. 예? 그래서 나는 이 터를 좀 옮겼으면 좋겠어. 이동을. 그거는 이제 신랑하고 상의를 해야 되거든요. 하셔야 되는데 올해 신랑도 그렇고 언니도 그렇고 금전에 그렇게 네. 좋진 않았을 거예요. 네. 고비가 좀 힘들게 넘어갔을 거예요. 네. 금전 바람이 많았고 또 언니 내가 지금 4년 됐다지만은 서로 등을 돌리든지 공방수가 닿아요. 약간 주말 부부 떨어져 있어야 되고 같은 방에 자도 등을 돌린다 그러거든요. 근데 또 애기는 삼시는 진을 친다 그래. 애기가 들어설 수 많다는 거죠. 아, 근데 애가 들어선다고요? 예. 근데 그 애를 잘못하면 안 나는 수가 있어요. 아, 유산이 돼요? 예. 아... 그러니 언니가 좀 조심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요. 아까 그랬죠 언니. 그리고 시어머니나 누구한테 언니는 앗소리 안 하시거든? 네. 근데 그게 한번 터지면 신랑하고 못 살 수도 있어요. 언니 성격에. 그냥 꾹꾹 참기만 해요. 신랑한테도 뭐 할 때 꾹꾹 참으면 되겠지, 참으면 알아주겠지, 몰라요. 그때그때 아니면 화가 좀 너그러웠을 때 그때 얘기를 하는 게 좋다 그랬니. 그래야 이분하고도 오래간다 소리 나오고 자손이 있어야 또 오래간다 소리도 나온다 그러거든요. 왜 언니 사주가 네. 좀 살 기운이 낀 게 있어요. 아, 그래요? 살 낀 게. 제가 왜, 예. 왜 저기가 저는 이렇게 한 번 이혼하고 두 번째 이렇게 저희 집안 친척들 다 그런 분이 없는데 왜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디서 잘못된 건지. 어서 언니 잘못이 아니라 네. 내가 태어났을 때 네.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아기를 낳거나 네. 집안에 상해했을 때 살의 기운이 약간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다리가 된 거예요, 언니한테. 아, 상문 갔을 때요? 예. 아... 그게 아다리가 되고, 아기를 낳으면서 피부종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언니 사주에, 네. 자궁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궁살이 남자를 끌어당기고, 또, 남자를 내뱉게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남이 보기엔 언니는 천상 여자거든? 언니 어서 물어보지 않았으면, 누가 봐도 그냥 이 남자하고 사는 거지 내가 결혼을 두 번 했다 믿지 않을 거예요. 내 입에서 이게 나올 때까지는. 예? 근데
얌전하면서도 내 사주가 힘든 거죠. 소가리를 많이 해야 될 사주거든요. 그리고 이분하고도 진짜 언니는 확실하게 내 신랑이라 하지만은 자꾸 빈 공간이 보여요. 언니 몸에 있는 살기운, 상문이나 그런 거를 좀 없애시는 게 좋고 들수가 9세에 그렇게 좋진 않았을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또 제가 또 9세가 끝나가면 또 애기 아빠가 또 예. 터치하는 것처럼 예. 시작이 되고 예. 그러니 계속 돌고 돌고 금전수가 있고 언니한테 살기운이 있으니 모든 거를 내가 나가야 되고 내가 잃어야 되고 그냥 아까 언니가 말한 거 왜 나만 그래? 내가 문제야? 나는 악하게 살지 않았는데 참고 살았는데 원망도 든다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언니의 언니를 점상을 보는데 왜 안 요실금 걸린 것처럼 밑에가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아플 때가 있고 그리고 언니 피곤하면은 좀 냉이나 그게 좀 심하실 거예요. 왜 자궁이 약하시거든요. 그리고 자궁으로 살이 꼈기 때문에 모든 근원의 병이 자궁에서 와요, 언니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자궁 검사 그런 거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혹이 있을 수 있고. 아셨죠? 네. 아니, 그 애기 아빠가 잘할 땐 정말 잘해요. 예. 누구보다 잘하는데 성격이 정말 불같거든요. 예. 화날 때는 되게 심각해요. 그래서 아, 어떻게 살아 이럴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 근데 또 잘할 때는 아주 네.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데 점점 그게 빈 공간이 생긴다고. 그 원인이 언니한테 있어요. 저한테요? 예. 제가 그러면 참고 살아야 되나요? 예? 참고 살아야 되나요? 아니요. 참고 사는 게 아니라 네. 미안하지만은 언니 수에 네. 언니 사주팔자에 끼고 있는 살의 기운 제가 저랑 사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예, 그렇게 돼요. 예. 그래서 원인은 나한테 있고 네. 또 이 살의 기운을 일명 무당들이 살풀이한다 뭐한다 네. 하는 것처럼 풀어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지나 자꾸 이 신랑이 괜찮은데 빈 공간이 보이고 네. 돌아서는 게 보이고 네. 공방살이 낀다고요. 공방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말 부부가 되던 아니면 너와 나 각방을 쓰던 네. 그런 식이 돼요. 그럼 언니는 잘해줄 땐 잘해주고 네. 화날 땐 언니는 소리가 높으면 언니 벌써 움찔하거든. 맞아요. 그리고 괜히 무서워요. 네, 계속 그냥 잘 대화하면은 그나마인데 소리가 지르니까 제가 자라온 환경에서도 소리 지른 사람이 없었거든요. 저희 엄마 아빠도 저희 아빠랑 싸운 적은 없는데 애기 아빠는 너무 이렇게 화낼 때를 심각하게 소리 지르니까 아 되게 좀 심장이 벌렁벌렁해요. 네. 근데 그냥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지나가면은 언제 그랬는데 지씨. 네 맞아요. 다시 잘해주거든요. 네 맞아요. 또 잘해줄 때 너무. 네. 그리고 이 터에서도 네. 그렇게 좋은 기운이 없어요. 저희 집이요? 예. 그래서 이동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신랑하고 상의를 해서 네. 뭐 집을 딴 쪽 같은 안성이어도 네. 그쪽에 들어가는 터도 틀리고 이쪽으로 가는 터도 틀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수 내년수에 이동수가 있으니 이동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아셨죠? 네. 그리고 언니가 사주팔자 그러니 내 사주팔자 홍액을 좀 풀어내고 내년에 신랑의 9수 네. 언니가 올해 9수 그거 좀 풀어내시고 내가 태어나면서 끼고 있던 거 좀 풀어내셔야 될 거예요. 혹시 선생님 저희 아기는 예. 건강은 어때요? 뭐 괜찮을까요? 아기는 네. 10살까지 잔병이 많아야 돼요. 아 잔병이요? 예. 아 왜요? 이 아기는 삼신의 자손이라 그러거든요. 네. 삼신. 네네. 네. 삼신 할머니가 점재의 자손이다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이 아기는 많이 빌어야 돼요. 옛날에는 이런 아기는 네. 돌떡을 생일날 네. 꼭 돌떡을 해줬어요. 아... 수수팥떡이나. 네. 그래서 백사람한테 먹이는 게 원래 백일 떡이거든요. 네. 이 얘기는 내 생일날 언니가 네. 뭐 수수팥떡 만 원, 이만 원 사면 되잖아요. 시장에서. 네. 네. 해서 꼭 놔두세요. 아, 예. 잔병이 많이 네. 있어야 되는 사주고 이 얘기는 명다리로 올려야 될 사주예요. 이 얘기 같은 경우는 무당집에 네. 팔아야 되는 사주예요. 자손을.
왜 시영 엄마라 그런다 그러죠? 제2의 엄마 그냥 그런 식으로 팔아줘야 이 얘기는 사주가 한마디로 높이 올라가냐 내려가냐 그것도 있어요. 언니가 많이 연불공덕을 하셔야 돼요.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많이 필요해야 돼요. 촛불 켜놓고 그래요? 예. 언니 이사 가시고 그리고 그 언니 신랑 그러는 거는 언니가 자꾸 내보내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 그게 사실이죠. 예. 근데 뭐 인간은 모르고 나도 모를 때는 이 사람 잘못만 생각하잖아요. 그쵸. 근데 언니 기운에서가 더 심해요. 내 기운 자체에서 자꾸 신랑을 내맺게 하고 나는 분명히 알아 얘기했는데 신랑은 열악으로 얘기했다 그러고 그러니 언니는 환장할 때가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맞아요. 네. 그런 걸 싸움을 일으키는 게 살의 기운도 있거든요. 아셨죠?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거는 저희 제가 지금 가게를 하는데 저희 가게가 내년에 어떨까 궁금해서 좀 잘 될까요, 선생님? 아니요, 저 언니 올해 금전 손재 있을 거고 내년에도 금전 손재 있을 거라고요. 아 내년에도요? 네. 그래서 아홉수 언니 수 그거를 풀어야 금전도 괜찮으실 겁니다. 그걸 어떻게 풀고 그건 무당이 하는 거고 언니. 그쵸. 금전 들어가겠죠? 그쵸. 제일 심한 게 금전이죠. 그리고 이제 뭐 1, 20만원이 들어가요. 그래야 언니 하세요 할 텐데 한마디로 뭐 돈은 좀 들어가니까 내가 풀어내려면 근데 그 돈을 목돈이지만 나중으로 생각하면은 훨씬 나은 거죠. 예. 부부 사이도 좋고. 예. 그리고 우선 내가 금전이 신랑도 그렇고 언니도 그렇고 메말른 사진 아니에요. 돈인데 적금이 안 되고. 맞아요. 돈은 돈인데 적금이 안 돼. 그리고 점점 빚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올해 금전 손재가 좀 있었을 겁니다. 진작 언니 좀 풀어내지 무당집 안 왔어요? 네, 그냥 저 가더라도. 예. 그러니까 저번에도 갔는데 네. 자꾸 선생님이 쓸데없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저희가 그 저기 뭐지? 애기 아빠 쪽에 무덤을 좀 이장했어요. 손바람이 불었다고 구슬하라고 큰일 난다고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근데 또 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그 선생님이 말한 그 무덤은 절대 안 건드렸거든요. 다른 걸 건드렸는데 또 말씀을 다른 걸로 헛잡으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니 괜찮다고 또 어머니는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는 궁금한 게 그것 때문에 간 게 아니라 제가 궁금한 건 한 개도 못 물어보고 결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요? 그 이후로 안 갔거든요. 그래서 다시 오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 궁금한 건 다 풀렸어요? 네. 근데 아 이게 참 아 그리고 저기 제가 지금 어머니를 모시고 서세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죠 언니. 시어머니한테 언니가 꼭꼭 참는다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첫째가 모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손에서도 컸고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 컸는데 저는 뭐든지 제가 다 하고 싶고 어머니한테도 다 뭐든지 저희 엄마처럼 하고 싶은데, 근데 뭐 그러니까 저 어머니라고 안 하고 엄마라고 하거든요.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마음에 찰 때도 있고 안 찰 때도 있지만. 첫째 며느리가 있는데 이제 저희 형님이 안 모신다 그랬어요. 네. 저는 엄마 안 모신다. 저는 그냥 제 여건도 안 되고 모시고 싶지도 않고 트러블도 나고 성격도 안 맞는다고 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럼 엄마 저희 집에 오세요. 제가 모시고 싶고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다 하고 제사도 제가 다 지낼 거니까 오시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엄마는 지금 계시는 동안에 제가 이제 엄마 속을 모르니까 제가 한다고 하지만 엄마가 좀 그러니까, 힘들어할 것 같기도 하고 아니요 그걸 떠나서 언니 힘든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네. 언니가 힘든 거를 먼저 생각하세요. 아 제가요? 제죠. 언니는 시어머니한테도 잘해주고 퍼주지만 그게 아니고 시어머니가 약간의 화를 내거나 놓쳐서 언니는 이렇게 싸놓거든요. 그게 싸놓다가 터지면 안 본다고요. 예? 원래 좀 예. 그니까 너무 내가 처음, 그렇죠. 언니, 순해 보이지만, 참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제일 첫 번째는. 그 내가 싫다는 말, 시어머니한테도 엄마처럼. 약간, 그래도 시자지만,
근데 시어머니 성격도 보통 아니시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리고 변덕이 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변덕이. 그게 좀 심하세요. 예. 그러니 언니가 그 변덕 다 맞추게 되면 못해. 언니 진짜 머리 터지고 마음 터져. 그러면 그게 신랑한테 갖고 오고. 네. 그러면 싸우게 되면 아시겠죠? 네.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싫은 건 예측하셔야 되고 이 변덕 언니 못 고쳐. 시어머니. 그리고 이 시어머니는 자손보다 돈이에요. 그렇죠. 예. 미안해요. 저는 솔직한 게 좋아요. 자손보다 돈이거든요. 그래서 돈 있다는 얘기를 보이시면 안 돼요. 어떤 거요? 언니가 돈이 있다? 네. 내가 돈 있어 뭘 한다? 아, 그런 얘기를 뭐 아, 들었거나 네. 약간 아 얘가 돈이 있는 것 같아? 그럼 네. 시어머니는 사고를 치십니다. 아 그래요? 시어머니도 집에 있을 사주가 아니거든요. 맞아요. 어머니는 항상 돌아다니세요. 예. 그러면 야 이거 한다 뭐 한다? 네. 그리고 누가 돈을 꺼준다 뭐 한다? 네. 그럼 언니 또 메꿔줘야 돼. 응? 그래요? 예. 그러니, 돈 냄새도 잘 맡아, 이분이. 그니까, 티를 안 냈으면 좋겠어. 알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아까 얘기하는 거는 꼭 네. 그래야 언니가 네. 나실 거예요. 아셨죠?